화장실 가실 분들 화장실 이용하시고요. 사람 앞으로 좀 두 배 빼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양단지에 더 좋아져서 뭐 했으려고. 저 의외로 말이나 이 말이나 애청 없어요. 저는 커피 먹고 싶어요. 커피? 대부분 땀띠 때문에 지금 안동이랑 지금 방송 촬영 앞에 물이 와 허벅지랑 그리고 종아리랑 뭐 이런 데 전부 다 땀띠 차가지고 그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거는 물집이 대부분 다 생겼어요. 다 물집 다 생겨서 터지고, 이제 터져서 이제 거의 굳어가는 상태가 된 것 같고요. 막판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야, 너는 아빠가 뭐 준다고 하고 끌려왔냐? 오늘. 오늘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어, 네 발로 걸어왔어? 이야. 야, 너 제 발로 걸어왔나? 잠깐만. 야, 줘요. 10만 들어온다? 10만원. 일하나 또. 해봐. 알았다. 함께 같이 걸어야 되는데요. 같이 못해서 마음을 보태자고 제가 참여했습니다. 여기는 너분수입니다. 너분수, 너분은 넓다는 뜻이고, 수위는 넓직한 바위를 말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런 바위를 수위라고 합니다. 옛날에 여기는 쉼터로 사용됐었는데, 4.3 때는 최대의 킬링 필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돌무덤들은 애기무덤입니다. 이 중에는 당시에 무참하게 살해됐던 어린애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삼피제는 들건데. 반장님, 그러지 마세요. 삼피제는. 아, 지금 그 동지 이제 그 함덕에 있는 서우봉, 이제 서우봉인데, 서우봉을 지나서 함덕 해수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계속 도로만 걷다가 지금 오름을 올라가는데요. 경치는 좋긴 한데 이제 가파른 길을 올라서 지금 행진단이 힘들지 않을까 좀 걱정이긴 한데, 근데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모두 뭐 잘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기 오자마자 이렇게 오르막길을 대하는 심정이 어떠신가요? 힘드네요. 아닌가? 아빠 사냐, 아빠? 아빠? 웬 아빠 김영삼이지? 보고. 이건 뭔가 신선한데? 네, 이거 볼까요? 쪽으로 볼까요?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이거 볼까요? 제가 뭐 하나 담당할까? 이 땅의 평화를 염원하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걷고 있는 우리 평화를 위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이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아져서 하루속히 이 땅의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자 합계! 원자 합계! 백신이다! 재작년에 강정에 몇 번 왔었는데요. 그때 이후로는 좀 작년에 실제로 공사가 진행될 때 못 왔어요. 네. 마음으로 좀 안타까웠는데, 네. 마침 기회가 돼서, 네. 네. 네, 어저께 목요일, 금요일은 좀 일정이 비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타고 왔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강정 관련 구독파 면회를 마치고 지금 한번 같이 쪽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달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외치면서 우리 뒤에 오시는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군기지! 안녕하세요.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오늘 들어오는 회원이 이걸 저 갖고 와갖고 차니까 아무래도 출렁출렁 안 하니까 좀 괜찮더라고. 저는 강정마을의 투쟁이 알리게 돼서 감동을 많이 받아서 여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정마을에 대해서 투쟁을 우리 멀리서 지지를 하면서 여기로 직접 와서 같이 모여서 하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일주일 걸었던 분들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루 걷는 건데 뭐 끝까지 걸어야 돼. 순천에서 왔는데 작년에도 왔었고요. 다만 올해는 아들이 두 명인데 1학년, 1학년인데 같이 와서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고 평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학년도 받으라니까. 이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고 가꾸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군대나 개발로 우리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숙소에 도착하셨고요. 들어오시는 대로 석방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기운이 쭉 빠졌고 그렇지만 하여튼 강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걷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걸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모든 자연이 인간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단 보내고 나서 남 사람 천박 하면 되잖아. 오, 나오지 못하냐. 야, 이마 서방님 보낸 조항 그전에 막 야야 해볼 거냐. 이제 끝난 거다. 왜 막 숨질 내나? 박지매. 왜 신난데한테 시간이더라.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진짜 체중량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다니 진짜. 야, 여기 아침부터 피곤하게 경상 상지 랜디게. 조금 더 신경질적으로 예. 리생이 오시면 살아. 좀 더 신경질적으로 해주세요. 좋았어. 좋은 그림 나. 편집 가죠. 좋은 그림. 이쪽으로 하시죠. 이쪽으로 하시죠. 이쪽으로 하시죠.